어느 동호회에서 여행 간대 승합차 한 대다 7명씩 타면 4명이 못 타고! 라는 말은 못 타니까 부족한 거야? 아니야. 사람이 남은 거죠. 승합차의 대수를 X라고 잡으면 7명씩 탔을 때 4명이 못 탔다 그랬지? 그러면 7X 플러스 4가 되는 것이 바로 승합차의 총 인원이죠. 나이. 놀러 갈 총 인원이 되겠죠. 동호회 인원. 됐어요? 이게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쓰라 이거야. 최소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? 9명씩 탔을 때 의자, 승합차 한 대 남는다 그랬을 때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9명씩 태운 거죠. 몇 번째 승합차까지? 마이너스 2번째까지 한 대가 만들겠습니다. 근데 맨 끝에 승합차에는 한 명도 좀 탈 수 있겠지. 그 다음에 9 곱하기 x 마이너스 2 여기는 어떻게 될까? 플러스 9겠지.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이렇게 봐요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